유럽중앙은행이 스페인이 제안한 부실은행 방키아에 대한 자금 지원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의 은행권 재정 건전화 계획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S&P 케이스실러의 3월 미국 주택가격지수가 1년 전보다 2.6% 하락했습니다. 지난 2월에 3.5%보다는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당분간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해왔던 방식대로 안정된 성장을 위해 부양책을 도입하는 일을 반복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경상수지가 1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석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수출 규모는 다소 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일정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웬일로 스페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제 반등 랠리를 이어나간다 했었는데요. 오늘 곧바로 스페인 악재 나흘 만에 하락하고 맙니다. 스페인이 자국은행인 방키아라는 곳을 살리기 위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 자금인 190억 유로 정도를 투입할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바 있었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약간 악재였다면 악재였습니다. 이 돈을 유럽중앙은행의 힘을 빌려서 좀 구해보고자 했었던 것이 스페인 정부의 생각이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EU 규정을 들면서 규정에 위반한다 해서 지원안을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시장이 오늘 다시 하락하는 것인데요. 때마침 어제 기대감이 컸었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당분간 곧바로 나오긴 힘들다는 중국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화학주는 바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자동차주는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다소 줄이며 1840을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매물이 4천억 넘게 쏟아지는 건 수급적으로 부담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입니다. 스페인 악재로 글로벌 시장이 불안정한데요. 최악의 국면에 들어서는 것일까요? 또한 위태로운 중국 경제, 경기 부양책이 과연 나올 것인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더불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인지 전략적인 측면도 함께 세워보죠. 오늘 만나볼 오인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의 신승윤 대표님입니다. 유로존이 휘청여도 증시는 끄떡 없는 것일까요? 오늘도 조금 하락했다가 하락폭을 빠르게 만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 투자 방법 가운데 키포인트는 결국 펀더멘털, 실적인 것인지 리스크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법 알려드립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오늘도 역시 정우영 대표님 만나볼 텐데요.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 탓인지 전일 파생 시장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던 정 대표님입니다. 또한 방위 산업주 지금 매수 적기인지 섹터 전략도 짜보겠습니다. 주간 5% 공략주로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네오위드 인터넷 설명도 들어볼게요.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이 나오실 텐데 중국의 에너지 절약 가전 보조금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슬슬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거는 것일까요? 또한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증시의 구원 투수 미국이 될 수 있을지 관심 종목 두 종목도 공개받습니다. 네, 코스닥은 처음부터 출발이 괜찮았는데 상승세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빠르게 하락폭을 만회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 흐름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의 정치권 불안이 완화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나흘 만에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내림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프로그램 매물이 점차 덩치를 키우면서 현재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58% 하락한 1839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또다시 매도 우위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는 900억 원 가까운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상승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장중 흐름 살펴보시면 지수가 강세로 장을 출발했지만 장 초반에는 좀 하락 전환하는 등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재차 상승세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죠.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09% 상승한 470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을 제외하고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는 100억 원 정도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개인을 통해서는 105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스페인 우려와 유로화 약세로 상승했지만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초래되면서 상단은 좀 지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상승한 1176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종목이 현재 주춤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대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현재 1.13% 하락하면서 122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송장비 업종들은 선전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승세를 밝히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2.56% 강세 보이면서 28만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LG화학과 삼성생명, 신한지주는 1%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현재 2% 가까이 하락하면서 3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1.55% 하락하면서 2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0.92% 밀려나면서 3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1.55%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안랩은 1.49% 오르면서 129,400원에, CJ오쇼핑도 강부합권에서 18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M도 강부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포스코 ICT 역시 1.62% 오르고 있습니다. 젠백스는 최장암 백신 임상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현재 3.84%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36,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송 장비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나흘 만에 약세로 전환한 정유화학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유화학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SOE도 1.59% 밀려나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1.71%, 호남석유가 3% 넘게 밀려나면서 현재 25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운주에 좀 악재가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오늘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해운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대상선 역시 계열사 현대 LNR,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발표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3.23% 밀려나면서 2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현재 10%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KSS 해운도 3.19% 밀려나면서 4,4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는 운송 장비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약세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현재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현대모비스가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현재 2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위아와 만도도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유 신소재가 2.76%, 대유 에이텍도 현재 5% 가까이 오르면서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8% 넘게 오르면서 13,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보령 메디앙스와 이지도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컴퓨터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6,3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유 신소재 2.76% 오르고 있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쌍용 양회가 상장 폐지를 모면하면서 20일 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그 거래가 재개됐지만 현재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5% 하락하면서 4,16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당중에 1828포인트까지 밀렸었는데 현재 1840까지 올라오면서 낙폭을 한 절반 이상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은 2시 7분, 여도 쪽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죠.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부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의 뭐 등급 강등 악재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럽중앙은행이 스페인 국채 통한 방키아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스페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유럽 쪽만 보자면 오늘은 최악의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스페인 10년물 금리가 6.5%에 달했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7%에 달하면 사실상 부도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독일의 금리와 45BP 차이가 나게 되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 증가금을 추가로 요구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국제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스페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어제 지방정부의 부채도 예상보다 컸고 그리고 스페인 3위 방키아 은행의 추가 지원 소식으로 위기감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제금융 없이 해결이 가능할지가 시장의 관심사인데요. 스페인 총리가 밝혔듯이 공적 자금 투입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 스페인도 ECB에 국채 매입을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직접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ECB가 국채를 사준다거나 유럽 안전자금이 도와준다거나 나머지 또 한 가지는 LTRO를 한 번 더 해서 유럽은행들의 국채 수요가 확대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자체적인 해결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유로존 경제 4위 나라인데 스페인마저 구제금융 다른 나라에 손 벌리게 된다 그러면 진짜 유로존 자체가 위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있다 없다 얘기가 이제 중국 부양책을 놓고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처럼 해서 어제 시장도 관련 섹터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또 하루 만에 당분간 부양책이 없을 수도 있다면서요. 예, 중국 쪽에서도 지금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7.5% 성장조차 어려워지면서 경착륙 우려가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는 경착륙 때에는 유럽 영향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착륙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언제든지 경기 부양책을 가동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이 다른 점은 재무 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인데요. 사실 그동안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세계 경기 불안 속에서 중국만 그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라도 연착륙 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대외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시장의 관심이 2분기 실적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정치는 좀 더 하향됐다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포인트가 있다면요. 예, 2분기 및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 변화를 보면 최근 매크로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들어서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다소 빨라지고 있는 점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섹터별 이익 추정치의 변화인데요. 소재, 에너지, 의료 섹터가 최근 이익 전망치 하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소재 섹터는 4월 초 이후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마이너스 15%, 그리고 에너지는 12% 정도 하락하고 있고 의료 섹터는 마이너스 20%가량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IT와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는 이 기간 동안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관찰되었는데요. 이는 2분기 실적에 있어서도 당분간 소재와 산업재 업종, 그리고 IT, 소재와 산업재 업종과 IT 자동차와의 업종 간 차별화 흐름이 좀 더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 섹터의 경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당분간 변동성 장세를 대안 섹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럼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좀 안전한 쪽이 IT차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데 앞서서 유럽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얘기를 하셨었고 중국도 일단은 뭐 모멘텀이 당장 나오기는 좀 어렵다는 보도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모로 경기 방어적인 필수 소비재가 답이겠다 싶기도 하거든요. 오늘 프로그램 매물도 굉장히 많은데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외국인의 매도가 다시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매도가 시장 전체로 확대되고 있지는 않고 일부 종목에만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금이 필요한 유럽계 물량으로 유럽 사태가 안정화된다면 다시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시장의 중심축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장의 가장 큰 축인 자동차 업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매도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시장 불안정으로 정부에서도 연기금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6월 한 달도 강한 반등을 나타내기는 어렵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2분기 실적 호전 업종인 필수 소비재 업종과 향후 연기금의 주 매수 종목을 따라하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팔진 않을 거고, 기관 특별히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주의 깊게 보자. 아까 실적 섹터가 좋아지는 추정치 높아지는 섹터까지 분석을 해 주셨죠.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분의 의견 봤는데요.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일 것이고, 그 사이에는 단기 대응이 맞다고 의견 주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뭐 1800에서 1800한 중반까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얘기는 다시금 부정적인 뉴스들로 좀 덮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이 밑꼬리 달아주면서 오늘도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계속해서 지금 추세적으로 그동안에 그 낙폭 부분을 상당 부분 뭐 만회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유로존 부분, 상당 부분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그 주가의 하락 부분이 실제로 더 이상의 이제 뭐 하락을 더 이상 뭐 야기하기에는 다소간 뭐 특별한 악재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한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시장 내에서는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일단은 유로존의 악재와 그 다음에 상대편에 있는 중국과 미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서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서 서서히 이제 그 기대감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금 어그어 그, 어뭐 시장을 통해서도 좀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 순매도 부분이 뭐 700억, 800억 가까이 이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100억 가까이로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실질적으로 시장 내 다소간에 좀 저가 매수 분위기 들어올 가능성 있어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유럽 악재보다 시장이 미국과 중국에 뭔가 나오길 기대하는 눈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한 축인 중국도 당장 이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긴 힘들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또 나왔잖아요. 그것도 오늘의 악재라면 악재인데, 역시 좀 빠른 시간 내 미국이든 중국이든 부양책이 나오긴 좀 어렵다고 역시 보시나요? 아, 물론이죠. 그 부분에서도 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그 경기,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 부분, 아무래도 그 정권 이양이 마무리가 되고 완료가 되는 시점인 10월 정도가 돼서야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조금 좀 구체화되지 않은 실질적으로 시장 내 어떤 기대감만을 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발언, 그 정도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 실질적으로 뭐 지준율 인하 부분, 뭐 50bp 인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뭐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저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가전 그리고 자동차 부분의 그 보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내 반영하고 있는 반응을 하고 있는 분위기를 본다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좀 강도가 좀센 그런 부양책을 원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시장의 방향성은 6월 중순 이후에나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뭐 그리스 총선 그 전후가 되겠지만은, 이제는 그리스가 아니라 또 스페인이 문제라서요. 일단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나오기 전에 미리 섣불리 전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투자가 될수 있는지, 유럽이 어떤 식으로 풀려야 진정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일단 뭐 유로존 문제 해결 부분은 아무래도 그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신용 경색에 대한 관점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 정치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들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자책을 어떻게 그 섣불리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따라서 지금 섣불리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을 시나리오로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 많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그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신용 경색의 문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방면으로 그 해법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가장 큰 것이 결국 유로 본드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뭐 ESM이라든지 EFSF의 어떤 그 신용 공여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게 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아무래도 그 유로존 그 은행들에 대한 그 자본금 확충 시한이 6월 말로 다가와 있다라는 것. 이에 따라서 핵심 자본 비율, 그러니까 9%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 6월 중순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로존에 대한 정치권의 어떤 그 불안감이 해소되는 결국은 전체적인 그 불확실성 해소 국면이 결국은 6월 중순이 지나야 이제 그 확인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FOMC 회의 자체가 6월 21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6월 중순이 지나면서 점차 시장의 방향성의 가시화 부분 생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 시기도 또 6월이어서 글로벌리 6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모멘텀은 딱히 없고요. 유럽 문제는 계속 다각도로 좀 번지고 있는데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얻을 수 있는 전략은 없겠습니까?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위주의 대응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조금 좀 수익률 관점을 조금 좀 축소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요.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점을 오히려 좀 확대하는 그런 생각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이제 그 교집합 부분을 제가 그 생각을 하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교집합 부분 성장하고 모멘텀 관점이다. 지금 현재 시장의 바닥 국면 어찌 보면 그 PBR 1이라는 그런 지수를 놓고 지금 현재 그 시장의 바닥 국면이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가져보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부터는 조금 좀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업종이 오를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의 어떤 교집합을 가진 그런 업종 내지는 종목을 고르시는 것이 지금부터의 해법이 되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장 관점을 조금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성장 관점 아무래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라든지 전 분기 동기 대비 이런 부분들 전 분기 대비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증가를 하는 업종 내지 종목을 찾으셔야 되겠다. 특히나 그 화학이라든지 이제 그 철강 부분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가는 업종 내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2분기가 실질적인 화학 업종의 최대 어떤 그 실적 국면이었고요. 철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봤을 때 그러니까 화학이나 철강 부분 아무래도 그 실적 하락 부분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그런 업종 부분들은 조금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가져보고요. 오히려 그 모멘텀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건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업종 같은 좀 경기 방어 성격 그리고 수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 좀 선별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호흡은 좀 짧아야 되고 종목 고를 때는 성장성 그리고 모멘텀을 모두 갖춘 교집합이 되는 섹터나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신데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포트를 짠다면 어떤 업종을 어느 만큼 넣고 싶은지 업종 얘기, 종목 얘기를 한꺼번에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 큰 그림에서 뭐 IT 업종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IT 업종은 조금 좀, 좀
조금 좀 줄여가시는 포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어떤 핵심이 되는 부분, 아무래도 애플 컴퓨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플 컴퓨터의 실적이 나빠진다 했을 때그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 그 IT 업종에 과연 좋기만 하겠는가를 꼭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애플 컴퓨터의 어떤 그 아이폰 후기작이 출시가 계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애플 컴퓨터 주가의 하락 부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휴대폰의 판매 부분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삼성전자 독식 체제로 들어간다고 삼성전자에 좋기만 할 것이냐를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저성장이면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타이어 업종에 대한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점 계속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경기 방어 성격 중에서 그 특히나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 게임 업종입니다. 그 게임 업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건설 업종은 제가 계속 요즘 들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계절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지금 수주 지연된 것들이 최근 들어서 하나둘씩 수주 그 발주가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건설 업종에 대한 비중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네, IT는 여전히 비중 약간 줄여서 들고 가자는 관점이시고, 타이어, 게임, 건설 좋게 보셨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건설주 비중을 확대해 주셨죠.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전략 들어봤습니다. 섹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과 이 시간 공략할 만한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매물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좀 인위적으로 올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그 전망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만한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크게 그렇게 나쁘게 보실 이유는 없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등락 이유를 보시면 일단 수급 상황으로는 여전히 하락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물이라든가 선물 옵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는 그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증가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하락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오늘까지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런 관점보다는 편안하게 그냥 조정받는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셔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들여다보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업종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특징 업종들과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이제 운송 장비가 좋았는데,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디지털 컨텐츠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 디지털 컨텐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바로 게임주입니다. 게임주가 이제 디지털 컨텐츠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왜 제가 디지털 컨텐츠 말씀드리냐면은, 지수가 5월에 굉장히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사실 코스닥의 디지털 컨텐츠에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투스라든가 게임비라든가 엔게임 이런 것들 좋았는데요. 오늘 이제 디지털 컨텐츠가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아마도 코스닥 쪽에서는 디지털 컨텐츠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제가 네오지 게임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오지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가총액 1위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시가총액에서 좀 밀렸는데요. 어쨌든 디지털 컨텐츠의 대장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정치인 테마주로서는 이제 오늘 초반에 박근혜 관련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지라든가 아가방 이런 것들이 좋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순환매들은 관점이니까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테마주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쯤 달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는 1825포인트 이상에서 전업이라면 주식 비중을 100%로 담아보자 하셨는데 일단 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주식 비중 어떻게 담아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입장에서 이제 종가 전략을 짜드린다 그러면 역시 오후 2시 50분 기준입니다. 185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그리고 1850선 미만에서는 역시 이제 25%씩 삭감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악의 경우에 1825선이 무너졌을 때는 이제 직장인 25%, 전업 50%인데 왜 제가 이 전략을 짜드리냐면은 제가 오후 방송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지만 5월 내내 계속해서 이제 리딩을 해드리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였죠. 1800선 전후에서 사실 거의 100% 사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100% 가깝게 이제 전업들이 끌고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 올라가면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만약에 1850선이 무너져서 비중을 약간 줄여도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차익 실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비중만 잘 컨트롤해 주시면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겠고요. 종가 매수할 만한 업종과 테마를 잠깐 설명드리면 어제와 똑같습니다. 저는 코스피에서 증권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방위산업주를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아주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업종과 종목들 정리해 주실 때 게임주 당분간은 좋겠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게임주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건 아닌가 봐요. 예, 게임주는 이제 사실 그 제가 오후 방송을 어제부터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내 그 아침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증권을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업종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업종만 말씀드리는데 게임 테마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단기보다는 중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주는 중기로 담아보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수급 얘기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기조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비중을 지금 100% 이상 담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00%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1850선 이상에서만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2시 50분 기준으로 1850선이 넘어가면은 전업이 100, 직장 75고요. 1850선 미만일 때는 전업 75, 직장인 50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2시 50분 동시효과 딱 지수 찍혔을 때 그때 종가를 그렇게 정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보다 높으면은 종가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1840선대 아닙니까? 이러면 만약에 그 이상이라 그러면 전업은 75, 직장인 50까지 딱 줄여주시고 오히려 미만이라 그러면 더 작다 그러면 비중이 그 정도까지만 딱 채워주시면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저는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계속 쌓이면서 1840을 놓지 않는 시장입니다. 이번엔 5% 공략주 시간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3D 검사 장비 세계 1위 업체 고영 한번 AS부터 받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기관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기관이 약간 팔면서 손절가도 이탈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타이트했었죠, 손절가가. 네, 최근에 이제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요. 그죠? 어제 오늘만 봐도 어제는 이제 1.4% 정도 급등을 했고 오늘은 뭐 한 1% 이상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데 최근에 장 자체가 대부분의 종목들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이어서 움직임이 이제 좀 작은 종목 중에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네, 다만 이제 손절가를 너무 좀 타이트하게 2, 3%대로 잡아서 제시해드리다 보니까 손절가를 살짝 터치하고 그 구간 안에 있는데 지난주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잠깐 지수 차트를 놓고 좀 보실게요. 그러면은 5월 18일 날 줬던 요 급락을 했던 그 1850의 요 갭을 아직은 메운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1850의 어떤 지수가 안착해서 그 안정된 시장이 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여전히 그리고 시장이 불안불안해서
위아래로 이제 종목 변동성이 큰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점잖은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께는 최소한 제시해드린 가격 29,000원대까지 편하게 좀 들고 가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아직 갭을 완전히 메운 것이 아니어서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다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종가 정도에 들어가서 5% 정도 일주일 동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뭐 게임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저 역시도 이제 네오이즈 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그 올림픽 게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오이즈 인터넷 자체가 그 디지털 음원이나 그 음원에 대한 유통이나 게임의 퍼블리싱을 맡고 있는 회사인데요. 퍼블리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왜 영화 같은 것도 제작사가 따로 있고 홍보나 유통을 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네오이즈 모바일이라는 데서 게임을 개발을 하고 네오이즈 인터넷에서 그 게임들을 이제 홍보하고 유통하는 회사를 맡고 있고요. 그 모바일 게임에서 포털 플랫폼으로 현재 15개의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6월 말부터 올해 연말까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용의 이제 추가적인 라인업 확대를 계획을 해서 모바일 게임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다다음 달 7, 8월에 열리는 런던 올림픽 공식 게임의 글로벌 라이센스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9개 종목으로 올림픽 공식 게임이 출시 예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예상 총 매출액을 한 70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목표 내용을 좀 보면 기존 사업에서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는 벅스나 스윗클럽에서 한 500억 정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신규 모바일 게임에서 한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예상을 하는데 과거에 그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지오 인터랙티브라는 회사가 베이징 올림픽 모바일 게임을 거기서 한 3개월 만에 한 35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휴대폰 판매량이 한 12% 정도였고 올해는 한 39%, 한 40% 가까이 예상을 하니까 산술적으로만 봐도 한 3배 이상의 매출이 예상이 되는 회사입니다. 일단 또 다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2,000원대 구간에서 오랫동안 그 바닥을 다지는 추세에 있었고 최근에 지수가 5월 들어가지고 급락하는 장에서도 이 게임주들 관련해서 상승을 해줬고요. 이 종목 역시 16,000원대 어떤 매물대 위에서 그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500원에서 지금 17,000원까지 말씀드리는 사이에 올라가는데 따라가시지 마시고 한 16,800원에서 그 구간 안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기술적으로 물량이 조금 걸려있는 17,9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구간 안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로는 이것이 추세라면은 깨지 말아야 할 점이죠. 그 이 구간 안에서 15,400원을 그 손절가로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는 한 20일 라인 정도가 예 손절 라인. 왠지 쌍바닥 찍고 N장 상승도 가능할 것 같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차트인데 네오이즈 인터넷 너무 따라서만 안 사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18,000원 부근이 목표가 오늘의 공략주 설명이었습니다. 아일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 1844포인트. 잘하면은 오늘 오후장 힘내면서 플러스 반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는데도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함께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유럽 악재는 스페인 쪽으로 더 좀 안 좋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네. 기대를 모았던 중국 경기 부양책도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네. 시장은 그래도 의외로 좀 선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약간 덜 판다는 느낌도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가 지난주에 1850선 한번 터치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어저께 한번 1850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네. 어저께 그 사자세였던 외국인이 다시 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또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바 악재가 잠잠해지고 또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에 좀 더 탄력을 가해주길 기대를 했는데 또다시 스페인의 금융권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던 스페인 문제 잠깐 살펴보자면은 방키아에 대한 구제금융 180억 유로 마련을 위해서
유럽중앙은행에 그 국채 매입을 요구를 했었는데 유럽중앙은행이 그런 방키아의 지원 계획을 거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그 밤에 미국의 야간 선물 지수도 하락시키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현재는 뚜렷한 지금 모멘텀 없이 지수가 기술적 반등으로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한 주가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다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상존에 있는 전체적인 이슈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일단 먼저 중국이 지금 긴축에서 이제 성장으로 어느 정도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일단 국영기업들이 독점을 해왔던 공공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또 증자 관련한 이제 그 증자 관련한 제도를 개선을 해서 민간 자본이 좀 더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추가적으로 또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 구매 보조금 지급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둘씩 전해주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모습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주요한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대두되기는 했지만은 아직은 중국 정부가 그런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했었듯이 뭐 경기 안 좋다고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서 이렇게 안 하고 투자를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네. 유도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예.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는 것보다 자생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PMI 지수 같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정부의 이제 하나둘씩 풀어내는 이런 움직임은 분명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지금 낙폭이 컸던 IT나 자동차 중심 그 업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화학이나 소재 관련 중국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거기까지 내다보기엔 시기적으로 일러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스페인의 금융권 부실만 빼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바 악재는 지금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2차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뭐 그리스 유로존 탈퇴에 대한 어떤 우려가 확산되기보다는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좀 논의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우리 증시가 지금 충격을 받은 만큼 당분간의 기술적 반등 내지는 또 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스페인의 문제처럼 또 다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추가 하락 할 가능성 역시 상존해 있는 만큼 지금처럼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이런 태도는 당분간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결 구도죠. 중국이 네. 그래도 뭔가 호재가 나올 쪽이고 아직은 네. 안 나왔지만 유럽은 계속 이제 말썽을 일으키고 있고 네. 그나마 미국도 조금은 뭔가 모멘텀이 나올 쪽이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주택 지표 등 지표는 계속 괜찮은 편이잖아요, 미국에서. 네, 맞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 흐름 한번 짚어드리자면 일단 스페인발 악재로 이제 야간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줬지만은 전반적인 경기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5월에 소비자 그 신뢰 지수라든지 주택 지표 같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각종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으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서 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수출이라든지 제조업 경기가 좀 타격을 약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많지만은 일단 내수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감안을 했을 때 국제 유가가 또 급락을 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역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러한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서 내수 중심의 경기를 좀 더 강화시키면서 좀 더 이제 상쇄해 줄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흐름은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프로그램 매물만 9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4천억 원이 넘는 규모는 과히 적다고 할 수 없는데 네. 6월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뭐 네. 쿼드러플 비칭 데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파생 시장에 견주어 분석도 네. 많이 있습니다. 반등은 네. 가능한 건지 아까 또 보수적으로 투자하자고 하셔서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네. 뭐 이런 의견들을 제가 잠깐 종합해보자면 일단 국내 경기 흐름 자체는 그리스와 관련된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진정이 되면서
점점 이제 급락을 유발했던 원인이 이제 진정이 되면서 점점 더 이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 언제든지 열어 두셔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이제 어떤 투자적인 그 투자의 그 모멘텀이 없이 어떻게 그 기술적 반등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투자보다는 그동안 이제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당분간 계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하락 가능성 역시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경기 방어적 성격에 대한 이제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는 또 중국에서 경기 부양 곧 나올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낙폭과대 특별히 소재 섹터가 많이 올랐는데 2분기 네. 실적 추정치 섹터별로 네. 보니까 역시 2분기 전체 실적 평균을 갉아먹는 것이 소재 맞습니다. 에너지 쪽으로 맞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화학주들이 이제 그 2분기 그 실적들을 많이 갉아먹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관심에서 잠깐 제외를 해 두시더라도 네. 일단 지금은 현재 그 경기 소비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경기 방어적 성격 그리고 주도주 중심 그런 포트는 당분간 유지하셔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과대는 수익 보려면 시간 좀 걸리기 때문이겠죠. 자, 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포트를 새롭게 꾸리는 시간인데 오늘 종목은 어떤 것들이에요? 네, 저 오늘은 또 경기 방어적 성격의 또 게임주 하나 준비를 했고 또 주도주 중심의 또 기아차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게임 업종들이 지금 현재 그 경기 방어주로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지수가 조금씩 상승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추가 하락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그 가운데서도 위메이드라는 그 종목 자체는 지금 현재 온라인 게임 시장 중심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 시장 자체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대표 선두 주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그 모바일 게임 서비스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또 카카오톡에 연계되면서 이렇게 서비스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계에서도 지금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 역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나 증가된 69억으로 나오면서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 자체에서도 모바일 게임에 대한 투자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발행 주식수를 100%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서 주가가 상승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네. 신고가에 좀 하락해서 걱정했었는데 네네.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추세적으로 지금 지난 9월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쭉 꾸준히 보이고 있는데 60일선과 120일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5월 지수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가격대 훨씬 더 이제 단기에 적합한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저께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으로 돌아섰는데 지금도 늦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에 매수를 하시면은 20일선은 무난히 뚫고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차 목표가 56,000원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더 상승한다면 58,000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주는 지금 게임 업종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인 만큼 보유 기간 2주 정도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으로 이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게임주 위메이드 얘기를 들어봤고 또 다른 한 종목은 뭐예요? 네, 기아차를 준비해봤는데요. 아, 예. 네, 기아차 제가 저번 주에 1등주 중심의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2등주 중심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네네. 그 흐름의 중심에는 기아 자동차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제 현대차의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극히 제한적인 데 반해서 지금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해외 시장과 그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그 빠른 실적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그 3년 동안 3.8%의 그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지금 현재 8%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제 판매 호조세와 그리고 내수 시장의 K 시리즈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신차 효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9에 이어서 이제 포르테 후속인 K3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시장 그 신차 효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동사의 꾸준한 매출 증가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잠깐 제가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8만 원대 꾸준히 8만 원대를 유지하던 그 가격대가 최근 들어 낙폭 과대로 7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주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대차 잔고일이 줄어들면서 지금 다시 주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수급적인 상황이나 말씀드린 이슈들을 종합을 해본다면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종가에서 매수하셔도 지금 현재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만원까지는 무난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제 8만 1000원으로 잡아들여서 좀 더 이제 그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위메이드 기아차 기존 포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기존에는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 KB금융과 S맥이라는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누적 순위를 좀 보면요. 자, KB금융, S맥 한 1에서 4%가량 어려운 장이었는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과 같이 갈 것이다. 금융주 그리고 IT 부품주 낙폭과대 종목이었는데 아주 짧은 AS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S맥은 이제 그 시장 흐름의 중심에 지금 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좀 더 가져가셔서 제가 한 달 보유 기간을 정해드린 만큼 한 달 동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혹시나 이제 이 부분이 상승과 하락 없이 계속적인 행보가 이어진다면은 2, 3주 정도 더 보셨다가 그 가격대에서 그냥 다시 매도 처리하셔서 다른 종목을 노려보시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민감한 KB금융은 좀 빠른 대응을 하실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의 완성본입니다. KB금융, S맥 여기까지 기존 포트였고요. 오늘 새로운 게임주 하나 위메이드, 기아차 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주도주의 경기방어주 게임주까지 이렇게 좀 추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IT, 차액, 금융 그리고 게임주까지. 자, 위메이드, 기아차 오늘 종가 정도 부근의 매수이고요. 1차 목표가가 위메이드는 56,000원, 기아차는 81,000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뭐 모바일 게임 대장이죠. 기아차는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움 말씀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46선 약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종가 들고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